자, 나루토 스톰 CPU 대전 리그 다음 4강전 매치는 록니 대 가이 매치가 되겠습니다. 아, 정말 캐릭터 저 분석 조마문 유튜브에서 캐릭터 분석 시간을 보신 분들은 록니랑 가이랑 둘 다 봤을 거예요. 딱 봤을 땐 가이가 정말 세 보이지만 록니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나믹 엔트리가 록니가 각성갔을 때 훨씬 더 좋거든요. 스승을 뛰어넘은 남자가 바로 록니가 되겠습니다. 게임에서도 가이보다 더 좋습니다. 맵은 원 없이 싸울 수 있는 이곳으로. 어차피 둘 다 근접이어서 맵에 영향을 안 받는 캐릭터들이 상성이 똑같기 때문에. 자, 시작합니다. 어우, 야, 처음부터 지금 얘 가이가 강한 가르침을 전수해주고 있어요. 야, 록니 잡기 좋죠. 뭐 록니 잡기 좋아요. 야, 여기서 스티커 때까지 쳐내주고요. 어? 오이? 아, 록니 지금 너무 빠른데요? 뭐라 그럴까? 채술닌자라서 그럴까요? 너무 경기가 빨라요! 와, 아니 록니는 오이가 너무 빨라서 들어가진 않진 않나. 삼가이도 오이가 너무 빨라. 지금 둘 다 오이가 너무 빠르고. 자, 그렇죠. 록니 스티커택으로 쳐내주고요. 자, 따라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자, 잡기. 자, 잘 피해냈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가이 계속 때렸어요. 자, 록니 장립하기 때문에 데미지 더 많이 달아요. 자, 각성할 수 있는 부분 오이 여기있어. 아, 가이가 지금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때 록니가 잘 넣어줬어요. 이렇게 된다면 또 모르죠. 동시 각성할 수도 있겠다는 끔찍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자자자자자, 록니 이건 각성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들어갑니다. 뭐죠? 어, 네. 자, 가드 깨졌어요. 자, 가이도 장비 파괴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록... 이거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수리검 하나 던지고 있을 때 오이가 왜 들어갑니까? 와, 가이 오이가 너무 빨라요. 가이 오이가 너무 빨라요. 와, 오이 판정이 너무 빨라서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어, 거의 절대 판정급이죠. 사실 뭐 동작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어, 동작을 하면서 바꿔치기 눌러야 돼요, 안 그러면. 자, 록니 지금 너무 힘듭니다. 수리건까지 있어요. 자, 달려드는데요. 자, 오이 여기서. 자, 이걸 가이가. 오, 그러나 록니가 다시 한번 제5위. 야, 지리는 장면 한번 나왔어요. 오이의 오이의 오이를. 와, 정말 지리는 장면 한번 나왔고. 이러면 또 모르죠. 여기서 채술린자의 끝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둘 다 바꿔치기 없어. 지칠 대로 지쳤어요. 여기서 가이가 먼저. 어, 그러나 록니 죽지 않았어요. 록니 죽지 않았어요. 자, 여, 잡기. 아직 록니 죽지 않았어요. 자, 자, 아직 록니 죽지 않았으면 여기 가이 잡기 피해주는 록니. 여, 다시 한번 가이 록니. 와, 시대는 변하고 스승을 뛰어넘는다. 와, 정말. 야, 이거 정말 엄청난 대전이에요. 야, 록니가 1경기를. 자, 그러나 여기까지겠죠. 어, 대단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1대1. 아, 지금 놀라운 건 완벽하게 똑같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오예. 와, 여기서 다시 한번 상대가 대시하는 걸 노려서 오이를 눌렀습니다. 록니 가이 스승만 선생님만 빠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오이가 굉장히 빠른 오이로 록니도 지금은 쳐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록니가 결승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나 가이의 핵주먹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청춘 불파워 불태우고 있어요. 오이 오이 갈 수 있어요. 바꿔치기는 록니 찍어태. 다시 한번 바꿔치기 가이. 잡기를 대시로 막아주는 가이. 다시 한번 스티커택 여유롭게 빠져나오는 가이. 그러니까 자, 코코볼을 던졌죠. 록니 각성. 와, 록니 죽어요. 어, 그 록니 생각보다 잘 버텨냈어요. 록니 생각보다 잘 버텨냈어요. 이거 각성 갔을 때 록니
가이한테만 안 죽으면 돼요. 가이가 곧 있으면 각성이 풀려요. 각성 거의 풀렸습니다. 각성 게이지 거의 끝나가요. 각성 게이지 거의 끝나가면 이거 절대 무적 반정이죠. 잡기 슬로우 모션의 가이. 와 이거 가이 한 번만 여기서 가이 끝났어요. 지쳤어요 지금 가이. 가이 공격을 못해요. 이때죠 롱리 지금 때려야 돼요. 오이 아 나뭇잎 선풍 페이크까지. 가이 여기서 무너지나요 롱리가. 이거 와 가이가 만약에 거기서 한타만 때렸다면 저기 그 팔문 눈갑에 후유증이 안 오고 게임이 끝났어. 아 근데 이거를 롱리가 결국 버텨냈고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밀어붙이면서 가이가 일어나는 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밀어붙이면서 나루토 스톰퍼 CPU 대전 리그 롱리가 가이를 꺾고 결승전에 진출합니다.